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1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방금 끝났는데요. 적중 결과가 한 대여섯 개 나왔는데, 제주 사경주 메인 승부 완짱 한방 찍어 먹자. 완짱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요. 예, 부산 삼경주에 또 상한가가 한방 나왔습니다. 12번 푸른 장미는 대가리다. 거기에 딱 두 방으로 때리고 바치기 때렸는데요. 빨갱이들 싹 꺾었죠. 자, 12.8배짜리 완짱 주력 12번 1번 인디언 파티였죠. 하나짜리 완짱 주력으로 갖다 꽂아 먹으면서 12.8배 한 방으로 또 때려 먹었습니다. 메인 승부 완짱 먹고 바로 곧바로 이어서 때려 먹었습니다. 야, 그리고 오늘 이 부산 사경주 메인 승부 최대 승부에서 대가리 쥐가 났습니다. 예, 2번 막 KK1이 대가리 팔리는데, 어제 제가 이 징검다리 방송에서 KK1 한타 좀 부족하다, 달러 박스 노린다. 자, 바로 박재희 기수의 4번마 골든 카이저였는데요. 야, 그 무슨 5번마 퀸 할리가 갖다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4번 12번 골든 카이저의 12번 금화 9포인트 4번 12번으로 한방 한 10대빼 나왔을 겁니다. 완짱 끝났다 그랬는데, 야, 그 5번 골든 카이저가 코차로 따고 들어옵니다. 아, 이게 영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그다음에 부산 육경주 메인은 아쉽게 바치기로 들어왔습니다. 3번 미라클 드라밍 대가리로 10.7배. 아, 그 부산 4경주까지 좀 들어왔으면 오늘 시원하게 갖다 이겼다고 제가 자랑을 좀 할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과천 9개, 제주 6개. 자, 이렇게 토요 경마 총 15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3, 5, 6, 9.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2021년 10월 16일 토요 경마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마 육군 12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이고요. 자, 이번 3경주는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마필이 조금 왜소하긴 합니다만은 뭐 단거리 1200까지는 괜찮다. 이철경 기수의 2번마 지상군 조교도 잘해놨어요. 안쪽 게이트 받았고 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직전 경주처럼 차분하게 선입정계 붙는다면 뭐 입상의 한 자리는 물러나겠다. 직전 경주의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자, 2번마 지상군을 대가리로 놓고, 자, 딱 걸린 놈 한 놈에다 갖다 좀 때리는데, 자, 요거 최저 배당이 아마 7번마 데스크탑으로 갈 것 같아요. 7번마 데스크탑. 자, 3경주 첫 번째 승부. 자, 요 2번마 지상군 직전 경주에 인기 8이 팔렸는데, 배당 내고 들어왔었죠. 자, 인게이트로 들어왔고, 아낄 이유 없습니다. 자, 2번마 지상군을 대가리로 놓고, 지금 7번마 데스크탑이 대길이 가는데, 이마필은 직전 경주에도 제가 꺾었죠. 직전 경주에도 또 팔렸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인기 3이 팔렸었는데, 우리 뭐 대길이지만 한방 인정하자. 소베라니언의 불에 가서. 자, 7번마 데스크탑.
자, 요번 경주도 현장에서 앵간하면 받치기 아니면 이건 날리고 가는 겁니다. 7번마 데스크탑. 항상 한타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자, 요놈 말고 직전 경주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놈. 꼭 잡고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놈딱 골라가지고 2번마 지산군을 대가리로 놓고 대끼리 팔리는 7번마 데스크탑 불안한 인기마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기분 좋게 깔끔하게 찍어 먹고 가겠습니다. 조철의 첫 번째 승부 경주 적중률이 좋죠. 첫 번째 승부 3경주 현장에서 깔끔하게 적중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현장 예선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5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오늘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중간에 좀 일찍 들어가는 메인 승부인데, 자, 제대로 걸린 달러 박스 한놈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으로 때리는 메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경주 예측권 20장. 대가리만 잘 놓으면 무조건 뭐 받치기라도 한 거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자, 5군 1300인데요. 자, 지금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이 3번마 최강킨입니다. 최강킨. 자, 최범행위에서 멀로깃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 마필은 아직까지도 좀 고질적으로 기대는 그 습성이 좀 있고, 멀로기수, 그렇게 뭐 서두르지 않는 기수이기 때문에 참고 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 자, 하지만 요번 경주 추임력이 있는 마필들이 다글다글 합니다. 자, 이거 2번마 금화 스위프트 안 팔리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착차가 별로 없었던 마필이고요. 4번마 어서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마 금화 스위프트하고 같이 뛰었죠. 거기에 5번마 이스트길주까지 전부 같이 직전 경주에 같이 뛴 놈들입니다. 거기에 6번마 썬더 챔프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할 수 있는 놈이고 7번 빅토리카 꾸역꾸역 올라오는 놈이죠. 마지막으로 10번마 MJ 베스트. 직전에 안 팔리니까 날라 들어옵니다. 2억이. 자, 박현우 기수로 바뀌었지만 다시 한번 외곽 무빙 뛸수 있는 마필이고. 자, 요 정도로 압축을 하는데, 자, 3번마 최강킨이 대가리로 팔리면 땡큐다.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에 붙여가지고 아나짜리 한번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예측권 20장 자, 상한가 때리러 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 메인 승부 자 요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아마 날라갈 겁니다. 3번마 최강킨 뭐 요놈이랑 들어와도 손해는 안 보는 그런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때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 자, 우리 달러박스 메인 승부제 레이스 포인트 써놨죠? 과천 5경주 잊지 마시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5경주였고요. 자, 바로 연이어서 과천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 별정 B형. 6경주. 자, 역시나 인기 1위가 좀 불안한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 1위가 좀 불안한 경주인데요. 자, 요번 6경주 달러박스 또 놓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3번마 백색 광채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20조 배대선 마방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3번마 백색 광채. 자, 50 8kg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직전 경주에는
진짜 그야말로 여유롭게 탄력적으로 날라들어온 그런 마필인데, 갑자기 늘어난 부담 중량, 부담이 좀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광채 58kg. 자, 요게 불안한 경주기 때문에, 요거 달러 박스로 놓고 가는데요. 자, 3번 백색광채, 뭐, 뒤로 돌려서 받치기만 해놔도 되겠고요. 요거 역시 5경주와 마찬가지의 경주 편성입니다. 자, 요거 6경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3번마 백색광채, 2연속 입상인데요. 두번다 54, 54였는데, 지금 아직까지 4군 마필인데요. 5살짜리. 뭐, 레이팅도 지금 48꽉차 있고, 선행 상입이 아니고 이 마필이 추임 마필입니다. 그래서, 레이팅도 꽉차 있고, 부담도 꽉차 있고, 뭔가 대가리 놓고 가기가 좀 찌부둥하다. 그래서 승부처로 들어가니까. 자, 요거 6경주 달러 박스. 다시 한번 5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갈 테니까요. 자, 3번마 백색광채가 좀 많이 팔리기를 바라면서 조철에 아나짜리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 완창으로 갖다 때리면서 자,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 끝이 좋아야 또 시작이 좋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9경주 마무리 잘하고, 일요 경마 또 기분 좋게 봐야죠. 자, 이번 9경주도 역시 달러 박스 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선행 가는 놈들이 또 드글드글하게 모여 있는 구경주. 요거 달러 박스. 빨갱이들은 싹 꺾고 갑니다. 뭐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아마 포대끼리까지 꺾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놈이 인기순위가 아마 저 바닥으로 밀려 있을 겁니다. 자, 요번 구경주는 의도적으로 좀 고배당을 좀 노리는 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까지 안 들어가도 예측권은 두세 장씩만 들어가도 상한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메인 승부로 눈딱 감고 빨갱이들 꺾고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12번마 엉클 오, 12번마 엉클 오. 자, 요놈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12번마 엉클 오.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좌전지죠. 왼쪽 앞다리 파행으로 출주 공백이 좀 있어요. 뭐 훈련 시키는 거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한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출주 주기가 지금 한두 달, 세달 가까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대가리로 팔려요. 12번마 엉클로. 박으론 기수는 뭐 기승술은 그래도 A급 기수죠. 참을 줄도 알고 앞에 조질 줄도 알고. 하지만 이 마필은 아마 선행 큐라인을 가려고 비비댈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메인 승부로 잡았다.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죠. 2번마 클리너 회피, 2번마 클리너 회피 빠릅니다. 2번마 클리너 회피, 5번마 라온탄맨도 빠르고요. 5번마 라온탄맨, 거기에 7번마 클린업 샤인도 빠릅니다. 7번마 클린업 샤인.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마 엉클 오가 요번에 조금 전개 불리함이 좀 있다. 인기마로 많이 좀 팔려주기를 바라고 12번 엉클 오 현장에서 완전히 자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경주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배당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아나짜리 달러 박스 하나 대가리 놓고 인기 1위 뭐 12번 엉클 오 팔리든지 말든지 자, 우리는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조철의 달러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자,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제주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입니다. 먼저 제주 2경주부터 보겠습니다. 제주 2경주. 자, 요거 오늘 부산경마 두놈 땡땡 단통을 제가 현장에서 배당판이 세갖고 제가 바꿨죠. 역시나 전배당 두 배 몇 배인가 나왔는데 꺾어졌어요. 배당판이 그거는 현장에서 딱 써있죠. 자, 요번 제주 2경주는요. 아, 뭐 그냥 오리지널 단통으로 딱 한 방밖에 안 보입니다. 두 놈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대가리에 붙여서 한 대여섯 마리가 팔립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한 대여섯 마리가 팔려요. 자, 요번 제주 2경주 첫 번째 승부는 기분 좋게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푸근하게 보고 조철도 예측권 한 5장, 3장 정도만 때리고 그냥 돈 찾으러 갈라 그럽니다. 3박 4일 뛰어도 이거는 두놈 땡땡이다. 메이드 단통이다. 시원하게 쌍승식, 복승식, 단통 뭐 삼쌍승 같은 거는 한 마리 정도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예상 코너에서는 제주 2경주 올리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한 방이다. 자, 2경주 시원하게 단통으로 뚫어먹고 가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자, 먼저 제주 4경주고요. 자,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1에서 60까지입니다. 자, 제주 메인 승부 4경주 찍어먹기 완짱입니다. 자, 제주 경마는 어려운 경마를 일부러 택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먹기 좋은 경마로 골랐습니다. 압축해 가지고 구멍수 남발하지 않고 뭐 때리고 받치기 정도면 깔끔하게 끝나는 경주 아니면 단통으로 가는 경주 이런 경주를 잡았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자, 제주 4경주입니다. 4등급 1000m.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하나 있죠. 1번마 사상 최강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상 최강. 강산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는데요. 총 4번 뛰는 경주 중에 대가리 3번에 요거 한번 삐끄덕 했죠. 그때 당시에 진로가 좀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 마필은요. 앞에도 가고 추입도 하고 자유자재입니다. 그래서 뭐 선행 1변도 가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1번마 사상 최강 대가리입니다. 뭐 비록 부담 중량이 4kg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거기에 돈 주고도 못 사는 또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마 사상 최강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 자, 이게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가 박성광이가 우승을 했다고 직전 경주 입상을 했다고 댓글입니다. 자, 직전 경주 사상 최강하고 방아의 챔프하고 같이 들어왔죠. 직전 경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데리고 들어오겠다 하고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이 1번 10번으로 대끼리가 뚫릴 건데 딱 요거는 제가 두 말 안 하겠습니다. 1번마 사상 최강은 대가리고요. 10번마 광아의 챔프를 딱 본전만 받쳐놓고 안압자리 한방 직전 경주에
초반부터 잡고 늘어졌던 놈인데요. 자, 그놈이 요번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이는 10번마 광아의 챔프가 팔리면서 우리는 덜 팔리고 안 팔리는 한놈, 그놈에다가 한방 예측권 20장. 자, 요거는 깔끔하게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마 사상 최강을 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놈. 자, 현장에서 요거는 체중만 이상이 없으면 그냥 예측권 20장 한방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제주 경마 중에서 요게 가장 땡기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마 사상 최강을 놓고 10번 광아 챔프는 딱 본점만 받쳐놓고 현장에서 배당이 몇 배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조철이 완짝 맞건 딱 걸린 전개도 맞아떨어지고 기승기수 부담 중량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요거 한방 가자고요.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2등급 1200 레이팅 100까지 제주마 2등급 1200 자, 제주경마 6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요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요 위에 눈 딱 감고 10배 완장. 눈 딱 감고 10배 완장. 요번 6경주 역시도 제주경마는 다 찍어먹기 경주하고 단통경주인데요. 자, 요번 제주 6경주 1번마 아랑조아를 대가리 놓고 거의 요거 거의 안 팔릴 겁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바람이 불면 한 10배고요. 아마 한 10배에서 15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철이 노리는 고놈 배당이 한 10배에서 15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마본 딱 받았는데 배당판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엇비슷하게 마저 돌아가라. 안 그러면 제가 10배에서 15배라 그랬는데 한 30배, 40배나 하면 없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한 뭐 5배 뭐 이러고 바람이 불면 그것도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딱 적정 배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철이고 배당을 요 정도 배당일 때 메인으로 때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먼저 드려 놓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이 ARS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자 회원님들한테는 문자만 보내드려야 되니까 사연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배팅 실전 배팅 진검다리 방송에서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6경주는 현장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눈 딱 감고 10배 완짱이다. 자, 이거 1번만 아랑조아인데요. 뭐 부담 중량 3.5개 올라갔지만 이제 뭐 한 번 더 하고 승부할까요? 레이팅 94인데 아직까지 뭐 57kg 정도면 이제 야, 이 아랑조아도 진짜로 이거 이제 거의 할아버지인데요. 12살이네 12살. 자, 그래도 참 꾸역꾸역 잘 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참 효자죠, 효자. 일단은 아낄 이유가 없다, 이런 마필들은. 1번마 아랑조아, 거기에 선행 가는 마필이 4번마 어정적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마 아랑조아가 선행 뽑아서 날아가기가 좋은 편성이다. 나머지는 전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까지만 1번마 아랑조아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데요. 한방 막권으로 노리는 예측권 20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마 아랑조아를 놓고
과연 어느 마필에다 갖다 때릴 것이냐? 자,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 5번 마 판치. 잊을만하면 한 방씩 때리고 들어오는 놈입니다. 한영민이 탔고요. 자, 이 6번 마 태왕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득수 기수가 직전 경기 인기 8위 팔리고 방구를 좀 꼈습니다. 자, 52kg 부담 중량도 좋고. 7번 마 한백 왕초. 이게 계속 자리가 밀려가지고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입니다. 거기 뭐 곽영남이, 심광선이, 안득수, 요번에 나윤아인데, 그래도 나윤아 기수는 조금 야무지게 때려주죠. 7번 마 한백왕초 있고, 나머지 외곽에 4마리 다예요. 8번 마 제주꼬마도 그렇고, 9번 마 원동파워, 뭐 10번, 11번, 11번까지는 좀 그러네요. 11번은 빼고, 박명성호는 아니고, 자, 태왕건까지, 원동파워도 직전경주, 이거 제가 노리다 노리다. 아, 이게 이미 대가리가 부러집니다, 이게. 그때 대가리가 뭐였죠? 푸른물결이었나요? 뭔가 하여튼, 그걸 놓고 제가 이 원동파워 수상한 놈이다. 수요프레시까지 말씀을 드려놨는데 엮어먹질 못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들, 백판짜리들은 이러고 꼭 사고를 칩니다. 야, 요게 타이밍이 좀 맞아야 되는데, 8번, 9번 직전 경주 한 세트로 들어왔죠. 제주꼬마에 원동파워. 거기에 태왕건도 한방 있는 놈이죠. 태왕건. 자, 정리를 하면, 자, 1번 마 아랑조아를 놓고요. 안쪽에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열매, 푸른물결, 어정적기, 얘네들하고, 외곽에 11번, 광명성호하고, 자, 이네 마리는 다 꺾고 갑니다. 자, 2번, 3번, 4번, 11번, 다 꺾고 가고, 여기서, 뭐, 한 마리만 좀더 꺾자. 너무 많다, 이것도. 한 마리만 좀더 꺾자. 아무리 봐도 꺾을 놈이 없어요. 현장까지 요거는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만 막건 넓히는 게 아니고, 요런 거는 현장 촉이 또 좋아야 되는 경주인데. 자, 일단은 한방 예측권 20장 찍어 먹을 놈한 놈은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려 있고, 이제 받치기를 어떤 놈으로 선택을 하느냐, 그거 문제인데. 주력 한 방, 주력 한 방. 자,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10배에서 15배짜리 완짱. 자, 요거 현장에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조철이 눈깔 빠지게 공부해갖고 잡아놓은 놈인데요. 제발 현장에서 바람이 좀 많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자,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 들어갈 승부처 함께 공부들 해봤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경주를 스타트 해갔고요. 3569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16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자,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